상처받지 않는 영혼. 지은이 마이클 싱어. 출판사 라이팅하우스. 마음의 소리. 알고 있겠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 그것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절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 무슨 말이야? 머릿속에서 무슨 말이 들린단 말이야? 바로 지금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우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목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저만큼 멀찍이 물러나서 그 짓거리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한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 댄다. 어떤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주절거리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혼자서 말하고 자기가 듣는다면 무슨 말을 할지를 말하기도 전에 뻔히 알 텐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짓거리는 걸까? 짓거리는 것도 당신이고 듣는 것도 당신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혼자서 입씨름을 하고 있다면 상대는 대체 누구일까? 승부가 나기나 할까? 정말 복잡한 일이다.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어떤 것은 나이고 어떤 것은 내가 아니라고 느끼지 말라.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세 가지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예컨대 화분과 사진과 책이 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 이 중에 어느 게 당신이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느 것도 아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저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는 자이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자신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객관성을 놓쳐버린다.
당신은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싶을 테지만 그것도 매한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쏙 든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당신이 마음의 소리가 아님을, 당신은 그것을 듣는 자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목소리가 말하는 온갖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인지를 알아내려고 끙끙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변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이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어느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당신은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그것은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심해야 한답시고 고민하는 것과도 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태양은 떴다가 진다는 것이다. 사실 당신의 생각이 이 세상에 미치는 힘은 당신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미미하다. 그것은 당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올라온다. 즉, 내면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당초 왜 거기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그것이 말할 때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마음의 소리는 물이 끓을 때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풀어내야 할 에너지가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여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극도로 활발해진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쳐주고 싶을 때 이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를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차례 야단을 쳐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곳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준다. 하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것이 없을 때조차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 당신에게 세상을 중계방송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신은 이미 눈으로 환히 보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되뇌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것을 아주 잘 따져봐야 한다. 당신은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사물의 세세한 내용을 그대로 파악한다. 나무를 본다면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가지와 잎사귀, 봉오리들을 다 본다. 그렇다면 이미 본 것을 왜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말이다. 이것을 잘 관찰해 보면 당신은 마음이 이렇게 해설해 주는 덕분에 주변 세상에 대해 더 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에 대한 처음의 직접 경험을 당신의 생각의 세계 속으로 가져온 것이다. 거기서 그것은 당신의 가치체계나 과거 경험을 이루고 있는 다른 생각들과 어우러진다. 목소리가 외부 세계를 당신에게 해설해 줄 때 그 생각들은 이제 당신의 다른 모든 생각들과 뒤섞여서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물들인다. 결국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여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에 따른 당신만의 세계인 것이다. 사실 당신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당신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외부 세계를 내부에다 재창조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문이 더 활짝 열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다 마음이 지금까지 당신을 돕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은 현재의 경험을 처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과거에 대한 견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맞아떨어지도록 조작해준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장 불안에 빠진다. 당신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끝없이 짓거렸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의 보호장치,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바인 한은 당신은 삶을 그저 사는 대신 마음을 식혀서 삶의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늘 경호하게 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펼쳐내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오기 전부터 있었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탈출로이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를 알면 당신은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